개인 네티즌즈 이후어의 브라키 가는 물의 여왕을 시청하는 것에 반응하다. 8월 2일 미국 래퍼 오어의 브라키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둘째 아들의 생일을 축하하며 따뜻한 사진을 여러 장 올렸다. 그중 한 사진에서 오어의 브라키는 아들을 사랑스럽게 안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일부 네티즌들의 주목을 끈 것은 오어의 브라키의 거실 TV 화면에 재생 중인 드라마였다. 바로 TVN 드라마 눈물의 여왕이었던 것이다. 특히 화면에는 오어의 브라키가 8화 중반까지 시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네티즌즈의 반응은 어땠을까? 일부는 이렇게 댓글을 남겼다. 이게 실화냐 키키키키. 리한나와 오어의 브라키의 집이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한 장면처럼 보인다니 키키. 집에서 아기들 돌보면서 매운 게이 딜라마 보는 것만큼 좋은 게 없지. 8화까지 봤다고? 키키키키. 내 눈을 의심하게 만드네. 오어의 브라키가 게이 딜라마 팬일 줄이야. 키키키키. 그가 드라마를 끝까지 보고 나서의 반응이 궁금하다. 오어의 바현우와 리한나 키키키키. OMG 리한나도 같이 보았을까? 그 어수선한 거실에서 아기를 안고 눈물의 여왕을 보다니? 완전 한국 아빠 같아. 키키키키. 아, K-딜라마. 매일 아이들 보느라 지친 부모들에게 최고의 치료제지. 나도 눈물의 여왕 좋아하지만 이건 진짜 대박. 키키키키. 한편 눈물의 여왕은 올해 3월 9일부터 4월 28일까지 TVN과 넷플릭스에서 동시 방영되었으며 김수현과 김지원이 주연을 맡았다. TWS는 그래미 뮤지엄 LA 찰즈 테리스 포어 글로벌 스핀디번화에서 공연한 첫 번째 K-POP 아티스트가 되었습니다. 하이브와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의 신인 보이밴드 TWS, 두슬고 발음됨. 는 어젯밤 전석 매진된 글로벌 스핀 라이브 공연을 위해 그래미 뮤지엄 LA 찰즈 테리스에서 공연한 첫 번째 K-POP 아티스트가 되었습니다. 글로벌 스핀 라이브는 전 세계 아티스트를 조명하는 공연 시리즈입니다. 전체 인터뷰와 공연은 며칠 내로 컬렉션에서 제공될 예정입니다. 6명으로 구성된 그룹 SHINYU, 더훈, 영지, 한지인, 지훈, 가영민, 은 히트곡의 고에너지 공연을 선보였으며 진행자 에밀리 메이와 함께 인터뷰를 진행하며 그룹으로서의 첫 미국 방문에 대한 흥분을 나누고 팬들의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TWS의 음악적 발전에 대해 묻는 질문에 지훈은 독특한 스타일과 긍정적인 메시지를 가진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더훈은 우리 팬들인 42와 더 넓은 대중이 우리의 음악이나 공연을 보고와 이건 TWS다라고 인식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TWS의 글로벌 스핀 라이브 티켓은 판매 시작 몇 분 만에 매진되었고 그룹은 흥분된 가득 찬 관중 앞에서 공연했습니다. 8월 1일은 하이브의 역사와 영향을 연대기적으로 보여주는 그래미 뮤지엄의 하이브 위 빌리브 인 뮤직 전시회의 사전 개막일이었습니다. TWS는 도착 후 전시회를 둘러보며 그룹의 데뷔 앨범 스파클링 블루니아의 공식 사진과 사진에서 착용한 팔찌가 전시된 것을 감상했습니다. 글로벌 스핀 라이브 공연에 앞서 그룹은 지난주 KCON라 2024에서 관객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룹은 KCON라에서 두 번의 고에너지 공연을 펼쳤고 미국에서 처음으로 42 TWS의 팬덤 를 만났습니다. 또한 iHeartRadio Theater에서 라이브 관객 앞에서 iHeartRadio Live 시리즈를 위해 공연했습니다. 공연에 대해 iHeartRadio 방송국 FM 쇼 자주 온 더 라디오의 진행자 자주라이트는 이들의 미래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들의 공연은 전기적이며 안무는 최고입니다. 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블테이너 아이 완전히 빠졌습니다라고 공유했습니다. 데뷔 이후 TWS는 중독성 있는 보이후드 팝 사운드와 공감할 수 있는 가사로 빠르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데뷔 앨범 스파클링 블루 잉크에 쏙 들어오는 리드 싱글 플라드 트위스트와 함께 그들의 활기찬 에너지를 세상에 소개했습니다. 두 번째 미니 앨범 서머 비트는 5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며 K-POP에서 떠오르는 강자로서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TWS가 그래미 뮤지엄 LA 찰즈 테리스 포어 글로벌 스핀디번 화에서 공연한 첫 번째 K-POP 아티스트가 되었다는 소식은 정말 놀랍고 자랑스럽습니다. 이는 TWS뿐만 아니라 K-POP 전체에 있어서도 중요한 이정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공연은 단순히 TWS의 성장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K-POP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TWS는 HYBE와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의 신인 보이밴드로서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더슬런인 이름은 팬들과의 연결을 중요시하는 그룹의 철학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그래미 뮤지엄 공연에서 TWS는 그들의 뛰어난 퍼포먼스와 독창적인 음악 스타일을 통해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글로벌 스핀 라이브는 전 세계의 다양한 아티스트들을 조명하는 공연 시리즈로 TWS가 이 무대에 선 것은 그들의 글로벌 인지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줍니다. 이 공연이 전석 매진되었다는 사실은 TWS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공연은 TWS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팬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였으며 팬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습니다. TWS의 멤버들은 공연뿐만 아니라 인터뷰에서도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들은 그룹으로서의 첫 미국 방문에 대한 흥분을 나누고 팬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했습니다. 특히 지훈은 독특한 스타일과 긍정적인 메시지를 가진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고 밝히며 앞으로의 음악적 발전에 대한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더훈 또한 우리 팬들인 40위와 더 넓은 대중이 우리의 음악이나 공연을 보고와 이건 TWS다라고 인식하길 바란다고 덧붙이며 팬들과의 연결을 중요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공연은 단순히 TWS의 성장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K-POP 전체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K-POP이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증명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TWS가 이 무대에 선 것은 K-POP이 더 이상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번 공연은 그래미 뮤지엄에서 하이브, 위 빌리브 인 뮤직 전시회의 사전 개막일과 겹쳐져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이 전시회는 하이브의 역사와 영향을 연대기적으로 보여주며 하이브가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브랜드로서의 위상을 어떻게 구축해왔는지를 조명합니다. TWS는 전시회를 둘러보며 그룹의 데뷔 앨범 스파클링 블루니아의 공식 사진과 사진에서 착용한 팔찌가 전시된 것을 감상했습니다. 이는 TWS에게 있어 큰 영광이자 자부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번 글로벌 스핀 라이브 공연에 앞서 TWS는 KCON라 2024에서도 관객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들은 KCON라에서 두 번의 고에너지 공연을 펼쳤고 미국에서 처음으로 팬들을 만났습니다. 또한 iHeartRadio Theater에서도 라이브 관객 앞에서 공연하며 그들의 음악적 재능과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공연들은 TWS가 미국 시장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iHeartRadio 방송국 FM 쇼 자조 온 더 라디오의 진행자인 자조라이트는 TWS의 공연에 대해 이들의 미래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들의 공연은 전기적이며 안무는 최고입니다. 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블 테이너 아이 완전히 빠졌습니다라고 평하며 TWS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TWS의 빠른 성장과 성공은 그들의 보이후드 팝 사운드와 공감할 수 있는 가사 덕분입니다. 데뷔 앨범 스파클링 블룬 잉크에 쏙 들어오는 리드 싱글 플라드 트위스트와 함께 그들의 활기찬 에너지를 세상에 소개했습니다. 두 번째 미니 앨범 서머 비트는 5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며 K-POP에서 떠오르는 강자로서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이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음악과 퍼포먼스를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더 큰 무대에서 활약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TWS가 그래미 뮤지엄 LA 찰즈 테리스 포어 글로벌 스핀 리번화에서 공연한 첫 번째 K-POP 아티스트가 되었다는 것은 그들뿐만 아니라 K-POP 전체에 있어서도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이는 TWS의 빠른 성장과 성공을 보여주는 동시에 K-POP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앞으로도 TWS가 더욱 더 큰 무대에서 활약하며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TWS의 미래는 밝고 그들이 만들어갈 음악적 여정이 더욱 기대됩니다.